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먼저 후방 주의할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뭐 아무래도 이번 주 들어오면서 시장이 반등세를 좀 보이고는 있긴 하나 이 반등세에 같이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를 저는 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임주들 생각이 게임주들 참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네. 일단 뭐 게임주 이제 과거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게임주의 대장이 어느 기업이냐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NC소프트. 그쵸. 네, 넷마블도 뭐 좋고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좋지만 그래도 NC소프트를 가장 이제 대장주격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했었는데 최근 거의 한 1주에서 2주 정도의 흐름을 놓고 보면 네. 이제는 대장주의 힘을 조금 많이 잃어가고 있는 NC소프트가 아닌가라는 네, 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새로운 게임들이 NC소프트뿐만 아니고 다수의 기업들이 이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선보였는데 네. NC소프트의 이제 이 새로운 신선함들이 이제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NC소프트가 다른 기업들 대비 굉장히 좋지 못하는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네.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좀 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실적도 보니까 뭐 이렇게 썩 좋진 않네요. 그렇죠. 네. 자, 다른 게임주들과 굉장히 상이한 흐름이 있어요. 네. 지금 NC소프트 좀 주의할 만한 종목으로 네.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지금 주가의 하락 속도가 너무 이제 가파르다라는 것. 물론 이제 이것을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다시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유행 혹은 이 흥행 혹은 이 게임 같은 경우에 이 트렌드는요. 네. 한번 조금 넘어가게 되면 다시 잡아오기가 굉장히 또 어렵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보면 네. A라는 게임을 하다가 새로운 게임이 나왔는데 기존의 게임을 조금 잠시 미뤄두고 그 B라는 게임을 다시 이제 막 취미를 붙여서 하게 돼요. 근데 만약 그 B라는 게임이 만약 재미가 없다면 다시 A라는 게임으로 좀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쵸. B라는 게임이 만약 굉장히 또 재밌고 신선하고 그러면 사실 이제 A라는 게임이 많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NC소프트를 좀 역발상적인 측면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은 저는 지금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결국 하반기에 뭐 새로운 뭐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NC소프트가 좀 간과했다라고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리니지 시리즈만 믿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이제 게임사에서는 새로운 게임들, 새로운 유형, 새로운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NC소프트만이 계속해서 이제 리니지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이제 이 핸드폰 소액 네. 결제라든지 막 이런 것을 통한 실적 추구만 너무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점 매수를 생각하시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들 입장에서는 뭐 그 게임사에 대한 신의보다는 재미가 우선이 그쵸? 되겠죠.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좀 당분간 주의하실 종목으로 NC소프트 좀 주목하고 계시고 두 번째 종목은 SK바이오팜을 보고 계시네요. 네, 일단 뭐 NC소프트 다음 SK바이오팜을 이야기 드리니까 네. 오늘 SK바이오팜 많이 빠졌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의 조정을 충분히 한번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네, 게 네. SK바이오팜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의 지금 힘의 기울기를 놓고 보면 반도체 IT가 사실은 강해야지만 우리나라 지수가 빠르게 올라오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신에 반도체 IT가 약할 때 어느 섹터가 지금 잘 버텨주는지 여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때가 있어요. 사실 이제 올해 1분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치고 나갔기 때문에 뭐 다른 섹터들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 이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쉬니까 다른 종목들, 다른 업종들이 얼마만큼 커버를 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우선은 네. 네이버와 카카오가 먼저 힘을 내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라든지 전기전자가 힘을 내준 상황.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에 순환매 관점으로 본다면 최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이제 유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자 제가 SK바이오팜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당연히 이제 후방주의 종목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 주의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 아직은 없다.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는 게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이제 불확실성적인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혹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때, 근데 이제 SK바이오펀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만약에 고가권에 있다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SK바이오펀 한번 시세가 낸 이후에 네. 거의 뭐 1년여 동안 지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쉬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적인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죠. 보호예수 물량 묶여있던 거 나올 물량들은 지금 거의 다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실적만 내보내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요지가 뭐가 있을까라고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세노베이트라 그래서 내전증 신약이 지금 현재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호실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네. 이제 수면장애 관련한 이 이게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수면장애 치료? 네. 수면장애 치료약 지금 이제 미국이랑 유럽에 이미 팔리고 있는데 네. 이번 달부터는 캐나다에서도 지금 또 판매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도움이 되겠군요. 네, 결국 네.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효과를 입증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자가 찾고 있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여러 이제 글로벌 나라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하반기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바이오팜 그래서 뭐 주의할 정도는 아닌 종목으로 안전하게 좀 보신 종목. 자, 그러면 조금 저가 매수를 좀 기회로 삼자. 뭐 이런 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